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운데 일부 지침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충청북도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현행 지침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거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침보다 엄격히 관리해왔던 일부 지침은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타시도 방문을 금지했던 것도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내리고 일체 행위들이 금지됐던 방문 판매업 등 기타 집합 영업 분야도 권고 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눈썰 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해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이뤄져야만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역수칙을 적용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